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최재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뮤지컬 연출하고 있는 박할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전세영입니다. 네, 저희가 항상 매일매일 얼굴을 보고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지만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다니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상해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의 스승이자 친구이자 가장 가까운 가족인 박할린 연출님께서 새로운 창작 뮤지컬 시스터즈를 만들고 있고 곧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 시스터즈는 도대체 어떤 작품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많은 관객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답니다. 시작에는 우리가 있었다. 쇼 뮤지컬 시스터즈 탐구 생활.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아,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뮤지컬 시스터즈의 대본을 쓰신 전수영 작가님을 모시고 함께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뮤지컬 대본을 칼린 감독님과 같이 쓰고 있는 전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두 분이서 어떤 뭐 사제의 연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할까요? 아니면 연출과 작가의 관계일까요? 이걸 사실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두 분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20년 넘었고 2000 정확히 년도 기억하세요? 2000년 2002년 아 오케이 2002 2002 월드컵 때 만났군요. 네, 그때 아직 이대 다니고 있을 때여서 네. 그때는 영문학과 사회학 복수 전공인데 뮤지컬을 하겠다고 찾아와가지고 옆에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대 나온 여자가 뮤지컬을 썼군요. 개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선생님 처음 만났던 게 2002년.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학교 공부를, 시험 공부를 하다가 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뮤지컬인데 뭘 할 수 있을까? 아,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난 배우가 아니고 대본이구나. 검색을 해서 박할린 선생님을 찾아갔고 사람들이 다 스텝을 하려던 사람들이었어요. 작가, 작곡가, 음악감독. 그래서 선생님이랑 연이 닿아서 선생님이 스터디를 그냥 무료로 열어주셨어요. 매주. 아무래도 대한민국 1호 뮤지컬 음악감독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수많은 이 뮤지컬 창작 스텝진들의 학도들이 모여서 만든 팬클럽이었군요. 근데 그게 짜장면 집 뒤여가지고 학고방에서 너무 작은 공간에 우리가 두 줄로 이렇게 앉아야 될 수밖에 없었던 공간인데 처음으로 아마 한국에서 우리가 글 쓰고 작가랑 작곡가가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작품을 내놓는 그런 스터디를 처음 했던 게 그 옛날 그 짜장면 집 뒷골 뭐 어딘가 냄새 나는 집에서 하고 뭐 그래서 그 조문방에 모여서 서로 뭐 뮤지컬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지금은 뭐 이제 그런 분들 많이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고 창작품이 없으면 배우들도 쓸 데가 그렇죠. 없고 그리고 네. 한국 창작품 그 당시에는 아직 갓 팬텀 끝났고 이제 외국 작품들이 물밀려 이제 들어올 때였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이미 창작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어쨌든 살아남은 그 멤버들 중에 한 몇 명밖에 없죠. 그때는 창작 뮤지컬이라는 말도 없었고. 없었던 시절이에요. 지금 이제 박할린 연출님께서 이 전수영 작가님에 대한 칭찬을 한껏 늘어놓으셨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서 끄집어내주는 사람들이 만나 이 쇼 뮤지컬 시스터즈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이죠? 네. 이 작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일단 뮤지컬 시스터즈 구상하시고 써오신 지 굉장히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아주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작품 자체는 사실 이 작품을 생각했을 때 10수년 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뮤지컬다운 소재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그게 또 따로 있는데 1930년부터 1980년 이 정말 라이브 퍼포머들 녹음을 한 방에 해야 됐었던 시절 디지털로 넘어오기 전에 정말 생몸으로 무대 위에서 튜닝 없이 노래를 해야 되고 립싱크 없고 그 춤 다 춰야 되고 이거를 했었던 시절 시스터 그룹들이 한국에 한 300 몇십 팀이 있는데 그 중에 30년 후부터 요 80년 사이에 베테랑과 다
다른 업적을 이룬 이 시스터들의 얘기를 담은 그 각 뭐 1930년대부터 80년대 사이를 각 시대별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런 약간의 좀 어폐가 있긴 있지만 뭐 30년대 뭐 굳이 이제 나누자면 뭐 40년대 50년대 어떤 그 조금의 이 역사를 이어오는 가운데서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특색이 있었던 혹은 뭐 어떤 역사적인 특징이 있었던 이 걸그룹 시대에 그런 그룹들을 뽑아서 만들었다, 선정을 했다, 혹은 뭐 이야기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이 양반은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멋진 공연이 있었거나 그 음악 자체가 그 시대를 한 건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거나 어떤 노래는 그 시스터즈가 불렀는데 오늘날까지도 가장 리메이크가 많이 된 누구는 시스터즈로 출발을 했는데 아직도 활동을 하고 다 다른 업적을 이룬 그렇지만은 오늘날의 케이팝의 조상들 이들이 있었기에 시작에는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음악 역사가 이렇게까지 흐르고 우리가 파워하우스가 된 거고 음악의 파워하우스가 된 거고 저도 퍼포머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굉장히 이 자리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훈련이 시련이 있었는지 그 시절을 돌아보니 저도 눈시울이 붉어지는데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퍼포머로 봤을 때도 그다음에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 분들이 있는 만큼 저희가 그 시대를 모르는 사람들이 좀 이제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뮤지컬 시스터즈에 등장하는 실제 시스터들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작엔 우리가 있었다. 쇼뮤지컬 시스터즈의 첫 번째 걸그룹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첫 시작은 어느 시대에서 시작을 해볼까요? 첫 시대는 시대를 거슬러 거의 100년 전, 90년 전 일제강점기였던 서울, 경성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음악을 되돌아가보면 라디오가 생기면서 음악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라디오를 파는 게 큰 업적 중에 하나. 사업. 그 주파수도 팔고 이 라디오 자체도 팔아서 일본에서 먼저 들어왔는데 가사 내용, 음악 이 모든 게 짧아지고 이제 오늘날의 이 팝 음악으로 우리가 올 수 있는 이거를 살짝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또 라디오가 보급되면서 집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흔해진 거죠. 음악의 형태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음악이 딱 한 20년 후부터 이제 달라지는데 한국의 첫 걸그룹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 공식적인 팀이 있어요. 그 팀이 바로 저고리 시스터즈. 저고리 시스터즈. 네. 저고리 시스터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고리 시스터즈는 그 당시에 일본 자본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레코드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인 오케 레코드의 소속 가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케 레코드사가 유일하게 조선인이 사장이었던. 아, 이철. 네. 이철께서 사장. 제작한. 네. 네. 그래서 그분이 데리고 있는 가수들을 가지고 조선 악극단을 만들었고. 네, 대표적으로 목포의 눈물로 어마어마한 히트를 만들어낸 이난영. 다섯 명의 노래를 그 당시에 참 잘했다. 그러니까 일명 오늘날의 대스타. 그 중에 이난영 선생님도 계셨고. 그 분들을 한 대에 모아서 공연을 하면 어떨까. 무대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그냥 조선 악극단이 했던 오케 그랜드 쇼에 이제 걸그룹이 프로젝트처럼 돼서 공연을 했던 거였죠. 네. 그래서 저희 작품도 첫 팀이 가장 상징적이다. 그 중에 어마어마한 이런 이난영 쌤도 계셨다. 그래서 저고리 시스터즈 첫 걸그룹이라고 이제 칭할 수 있는 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돼 있어요. 그 당대 최고의 스타들만 어떻게 보면 맞아요. 모아서 만들었던 약간 어벤져스급의 맞아요. 프로젝트 그룹이 탄생을 한 거군요. 어벤져스. 맞아요. 예. 근데 정확해요. 이 팀이 오래 이 팀 활동을 한 거는 아니지만 얼마나 상징적이에요. 이 한국의 이런 시스터즈 그룹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저고리 시스터즈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왠지 무대 의상도 왠지 저고리를 입고 공연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또 일제 강점기 시대다 보니까 무대 위에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저고리를 입고 공연하는 모습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많은 어떤 그 이 한민족의 민족 의식을 드높이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위로받고 뭐 이랬을 것 같은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당시에 내가 예술가가 그때 살아있었고 내가 노래했어야 됐으면 저고리는 입었지만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는 강점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야 됐던 노래들이 좀 한정적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아리랑을 부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살짝 힌트인데 나중에 보세요. 아, 공연의 힌트인가요? 아, 네. 아 그렇군요. 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무대 의상으로 저고리를 입고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데요. 저고리 시스터즈의 히트곡 중에 하나였던 처녀 합창을 이제 저한테는 까마득한 선배님, 선생님들이시지만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까마득한 후배이신 주현미 선생님과 문혁 선생님의 처녀 합창을 이어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고리 시스터즈의 노래 중에 유일하게 음원이 남아있는 노래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 이 사람들의 무대 그리고 음원을 찾기 시작했는데 정말 안 찾아졌어요. 그리고 무대는 지금까지도 없는 걸로 나왔는데 이제 음원은 찾아서 아 오케이 이 음원 하나에서 우리 스토리를 끄집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많이 상상을 해본 그 시대를 많이 상상했던 거. 그 노래를 불렀던 그 시대의 가수 중에 최고의 스타들이 모여서 만든 저고리 시스터즈, 우리 쇼뮤지컬 시스터즈의 첫 번째 그룹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뮤지컬 시스터즈는 어떤 공연이 될지, 왜 이 시스터즈를 앞으로 등장할 시스터즈를 선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 나갈 텐데 그 시초로 저고리 시스터즈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일제강점 이후, 해방 이후의 걸그룹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연이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아주 감사드리고요. 전창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더욱더 발전된 혹은 더욱더 심화된 멋진 대본 완성해서 감사합니다. 멋진 공연 감사합니다. 관객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